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숨겨진 최고의 비경을 찾아라. 미스터리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떠나는 미스터리의 사진 앙커 대한민국. 385번째 미션 여행, 짙푸른 겨울 바다에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아,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의 사진 앙커 대한민국. 이번 주 미션 장소는요, 바로 이 경상북도 포항시고요. 저희는 이 포항에서 이 등대를 찾아야 되거든요. 등대. 불빛이 환하게 켜진 새하얀 등대를 찾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빛이 하늘로 향하네요. 등대 하면 어떤 등대입니까? 아무래도 항구 쪽에 빨간색, 그렇죠. 등대. 빨간색. 그게 제일 많이, 맞아요. 그게 빨간색. 제일 많이 보이는데 바로 저런 등대가 저런 거. 제일 많이 보이긴 맞아요. 하거든요. 항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대. 그렇지만요, 저희가 찾고 있는 이 등대는요, 저런 항구에 있는 빨간색 하얀색 등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일단 땅이 달라요. 방파제 위에 있는 항구 등대와 달리 육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불빛의 색깔이 다릅니다. 등대마다 불빛이 다르다는 말씀. 항구의 빨간 등대는 빨간 불빛이고요. 그런 거였군요. 하얀 등대는 하얀 불빛이 아니라 초록 불빛입니다. 근데 아까 어두운 밤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빗길을 안내하는 불빛과는 확실히 다른 사진 속 등대의 불빛. 그러니까 항구 뭐죠? 등대는 아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지금 계속 부르는 것 같아요. 이 포항의 위에 바다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계속 이 등대를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튼튼한 두 다리 믿고 가봅시다. 갑니다. 보이는 거는요, 지금 전부 다 방파제 등대밖에 지금 보이지가 않아가지고요. 아, 저기 있다! 저거다! 오! 벌써 찾은 건가요? 그치요? 저런 등 저기네요. 지도에 딱 써있네요.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 딱 보이시죠? 연암갑 등대. 벌써 찾아요? 이쪽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이쪽에 여기까지? 지금 있어요. 와, 이거 너무 빨리 찾는 거 아닌가 진짜? 그러니까 미스터리 안 돼, 안 돼요. 칼 퇴근의 꿈을 안고 도착한 등대는 36년간 포항 연암 앞바다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연암갑 등대입니다. 이야, 딱 지금 저희가 찾아야 되는 등대가 이런 등대인데요. 와, 모양이, 이 문 모양이 지금 달라요. 문이요? 네모 세모예요, 여기는. 네모 세모. 아~ 우리는 딱 네모인데. 아, 저 세모를 붙이면 안 되나? 비슷한데 생긴 건. 이야, 이런. 이게 뭐 바닷가에 있는 거는 확실하니까요.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녀의 집이 여기도 있네요. 예.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럼 어머님도 여기 다 제주도 분이신 거예요? 제주도 아니고 탐나국에 살다. 탐나국. 탐나국에서 오셨어요? 내가 한 40년, 50년 다 돼가네. 제주도에서 온 지요? 와갖고 여기 정착을 하신 거예요? 포항에? 요즘처럼 추운 겨울엔 바닷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조업을 준비해야 한답니다. 뭔가 이 엄청난 작전을 수행하러 가는 진짜 특전사대 같습니다. 작전병 포항 물개, 바닷속에 숨어있는 해산물을 채취하라. 본격적인 물질이 시작되자 추위도 잊은 채 집중하는 포항 해녀들. 요즘에 뭐 있을까요? 두호동 앞바다는 비교적 수심이 얕고 물이 맑아서 안전하게 물질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물질 경력이 어마어마한 프로 해녀들답게 바위 틈에 꽁꽁 숨어있는 해산물도 매의 눈으로 찾아냅니다. 문어, 문어. 돌 사이사이에 있으니까. 뭐예요? 성게? 성게. 저거 하나 됐다. 물속에만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도 힘든 줄도 모른다는 해녀들. 그렇게 두 시간이 넘도록 물질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추워가 죽겠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우와요, 우와해.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잡았다. 우와. 요. 엄청 많이 잡으셨어요. 네, 말똥성이. 아, 이게 무슨 맛일까요? 안 먹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와, 해삼. 야, 해삼이 무슨? 오늘 잡은 해삼들. 와, 해삼 전복. 밭에서 긁어오신 것 같은데요? 와, 자연산 전복. 방금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전복을 바로 맛보여 주신다는데. 그냥 이렇게 먹어요? 아, 이렇게 먹어. 와, 와, 와.
와 너무 신기해요. 오늘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이게 바다예요. 이게 바다. 와 바다에서 나온 거를 바로 그냥 손질하셔갖고 바로 그냥 식사 준비하시는 겁니다. 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래 건강하다고. 와 이거 뭐예요? 장어 아니에요? 장어? 네, 장어 탕. 매운탕. 어제 바다에서 잡은 붕장어로 얼큰한 장어탕도 끓여주신다는데요. 맛있겠네요. 아, 된장으로. 된장 조금 넣어야 돼. 칼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고된 바다 일을 해야 하는 두호동 어촌마을에서는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장어탕을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이렇게 팔팔팔 끓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는 장어. 장어가. 장어구이. 또 와. 소리 봐. 아 양념도 바르는구나. 유장. 예. 우리 전통 소스. 파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직접 만들었는 거 옛날부터 먹던 우리 동네 완전 옛날부터요? 예, 예. 너무 들어가는 고추장, 간장, 마늘, 깨소금, 간마늘하고 또 양파도 다져놓고 맛있는 거 다 들어갔네요. 매운 고추도 다져놓고 간맛도 그렇겠어요. 유장을 듬뿍 발라서 구운 장어를 아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답니다. 숙련된 마을 초교의 쌈 시범. 장어 하나 넣고 그리고 딱 마늘 넣고 고추 넣고 간 넣고 이제 싱그하면 이래 할까? 아 이렇게 해서요? 네, 좀 바로? 아 양념이 너무 잘 돼 있네요. 주민분들은 사진 속 등대를 알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런 등대를 지금 찾고 있었거든요. 바다 수평선이 보이는 거 보니까 저 구룡포 쪽인 것 같아요. 사람 말 것이라고 했어 그렇게. 등대 하나 있어 그렇게. 사람 말이요? 예. 사람 말 등대? 예. 사람 말 등대에 도착하긴 했는데 근데요? 지금 문은 네모가 맞는데요.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 창문이 하나 없어요. 좀 작다. 어구. 정말 비슷한데 문 비슷한. 위에 동그란 창문이 하나 없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네모 위에 동그라미 하나.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등대를 찾아 나선 두 사람. 갈 길이 먼데 해는 벌써 저물어가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구룡포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래가 있어 여기가? 마켓 피어 나인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 팬인데. 우리 완전 팬이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이분들 같이 들어왔네. 맞다. 역시 만나게 잘 먹고. 아니 여기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그냥 왔어요. 네. 대구에서 이제 왔어. 아 대구에서 오신 거예요? 와 여기 써 있네요. 지금 마켓 피어 나인이라고 해갖고 새로운 바다의 맛 상상을 뛰어넘는 해양 미식 축제래요. 미식 축제. 해양 미식 축제이자 야시장이 구룡포 방파제에서 열렸습니다. 네. 미스터리. 맞아요. 이야 이거다. 해양 미식 축제를 개최하게 됐어. 해녀 할머니들이 네. 구룡포 앞바다에서 이 꿀소라를 잡았어요. 우와. 그래서 저기 드럼통에 네. 구워 드시면 됩니다. 진짜 이게 꿀소라예요 지금? 네. 오. 해녀들이 잡은 포항의 특산물을 바로 구워서 먹을 이야. 수 있는 해양 미식 축제. 오는 주말까지 열리니까요. 포항 밤바다와 함께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 잘 먹었어. 포항바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등대 찾느라 고생한 두 사람도 잠시 힐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미식 축제 제대로 즐기네요. 60초 후에 다시 돌아와서 미션 여행 출발합니다. 다음 날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벗삼아 길을 떠난 두 사람. 과연 사진 속 새하얀 등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역시 동해바다는요. 이 언제 봐도 진짜 너무 예쁘고요. 겨울이 막 시작됐습니다. 이런 풍경이 막 시작되는 거 보니까요. 아, 이곳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11월 달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요. 물량 제일 많이. 네. 아, 지금이 제일 바쁠 때? 제일 많이 바쁘어요. 한국분이 아니신? 아, 본래는 중국 사람이에요. 시집 왔는데요. 아, 네. 아 이 한국으로 시집 오신 거예요? 네. 여기 구룡포로요? 네네. 시집 와서 한 17년 돼요. 구룡포 과메기 맛을 보고 첫눈에 반해 직접 과메기를 말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자리를 잡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완성하면 한 이틀 동안 말아야 돼요. 이틀이요? 예, 예. 오, 금방 마르네요. 그리고 이거가 왜냐면 내장 다 뺐어. 살만해요. 그리고 빨리 마를 수 있어요. 네. 아, 예, 살만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랬던 게 이틀이 지나면은 와 이렇게 그냥 오, 맛있겠다. 꾸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 맛있겠다. 아, 차가운 해풍을 맞으며 맛이 깊어지는 구룡포 과메기. 포항 사람들의 겨울 식탁을 책임지는 별미입니다. 네. 이거 먹을 때 보통 그냥 쌈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아, 구룡포는 어떻게 먹어요? 과메기가 지금 집에서 싸서 먹고 남은 거 구워서도 먹고 그리고 또 무침도 먹고 버근도 돼요. 기름기가 있으니까 맛있겠네요. 노릇하게 구운 과메기로 과연 맛이 어떨까요?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아 기름이 떨어졌어. 어 기름 뜨겁죠? 뜨겁죠? 와 이거 완전 그냥 꽁치구이. 그냥 밥반찬이에요 완전. 아, 진짜 과메기 좀 비려서 못 먹는 사람들은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맞아 맞아요.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김치에다가 또 맛있겠다. 와 싸가지고 오늘 완전 한국 사람 다 되셨네요. 야 집에서 김치 있어서 과메기 바로 싸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먹을 것이 많은데요, 미스터리? 어머님 김치도 잘하시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네. 아니 어머니 그럼 지금 네. 중국에 한번 소개 한번 그러면 과메기 맛있다고. 한국 과메기 确实是 好吃. 야 정말 맛있어요. 아 정말 맛있어요.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런 지금 등대를 지금 찾고 있었거든요. 이거 등대예요. 보이는데 양포. 그 양포향 주로 그리고 이 등대 있어요. 며칠 전이에요. 나도 한 번씩 가봤어요. 아 가보셨어요? 네네. 이거 맞아요 가세요. 그러면? 예예 맞아요. 양포에 있는? 네, 양포에. 결정적인 정보 입수. 서둘러 양포 등대로 갑니다. 맞다. 여긴 것 같아요. 여기 맞는 것 같아요. 바다로 툭 튀어나온 땅 위에 우뚝 서 있는 새하얀 등대. 이게 지금 네모난 문에 네. 창문 있어요, 동그란 아, 창문이 두 개. 와. 드디어 사진 속 등대를 찾았습니다. 이때는요 지금 약간 초록초록한 느낌인데 지금은 약간 가을 겨울 아.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뀌었고요. 네. 딱 지금 여기서 어두워지면은 딱 찍으면 될 것 같네요. 진짜 멋진 아. 곳에 있네요. 하늘이 어두워질수록 존재감을 나타내는 양포 등대의 불빛. 등대와 불빛이 어우러진 그 순간 지금이야 미스터리. 겨울바다와 와. 양포 등대의 불빛을 똑같이 담아내면서 포항 미션도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미스터리의 사진 한 컷 대한민국 이번 미션도 성공. 미스터리 대한민국의 숨은 비경을 찾아 떠나는 미스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미스터리